자, 246쪽입니다. 우리 고려 공부했을 때, 자, 우리가 어딘지 알아야 돼. 항상 얘기하죠. 언제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 918년, 나라 세워지고요. 보통, 한요 정도까지를 하나의 시대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 사건 있죠. 왕은 현종이었고요. 거란이 세 번째, 2차, 3차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건국이고, 요게 뭐예요? 귀주 배척이에요. 워낙에 중요한 사건이니까 시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때 왕도 누구라고요? 현종이잖아. 그러니까 요때 왕은 잘 보세요. 태조. 그다음 뭐라고요? 혜종, 정종 빼고 뭐? 광종. 그다음 누구라고요? 성종. 경종 있지만 뭐야? 성종. 그다음 누구라고요? 현종.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왕들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야? 단독 출제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업적은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안 썼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특히 두 사람 있죠. 누가 있어? 경종 있고 목종 있죠. 경종, 목종은 정치사에서 안 나와요. 어디서 나오죠? 경제사에서 나옵니다. 경제사에서 뭐 나오죠?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한다? 초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라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 그때는 왕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현종도 뭐야? 덕종 있고 정종 있고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자, 그러면 고려 중기에 중요한 왕은 누가 있냐면 문종. 그 다음에 순종, 선종, 헌종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 누가 중요하다고요? 어린 조카. 몰아내고 왕이 된 계림공. 누구야? 숙종. 그 다음에 예종. 그리고 누구? 인종. 그리고 문 닫은 오빠가 누구야? 의종. 그래서 문, 숙, 예, 인. 순서가 그래요. 문, 숙, 예, 인. 이거 외우는 방법 내가 얘기했나? 얘기 안 했나? 그 안문숙이라는 연예인 알아요, 혹시? 네. 아시죠? 그분은 정체가 뭐예요? 되게 애매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분이 연예계 데뷔한 게 미스 롯데 미인대회 출신이야. 정말 놀랍죠? 무슨 권투 선수인 줄 알았잖아. 근데, 아, 진짜 미인대. 미스 롯데 중에 제일 유명한 여자는, 제일 이쁜 여자는 신격호의 부인이 됐어요. 예. 네. 성미경인가요? 예. 네. 형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신격호는 90대인데 그분은 50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선미경이라는 사람은 공식 기록이 미스 롯데 1등 한거 거기서 끝났어요. 공식 기록은. 왜냐면 바로 그 주최하던 신격호 회장이 자신의 세 번째예요. 중요하잖아요. 그딴 게 중요하잖아. 자, 근데 안문숙이라는 누나는 그냥 예능인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봐봐. 문숙이 누나는 그냥 뭐야? 예능인이야. 다시 문숙 예능. 아, 말도 안 된다. 어쨌거나 그렇게 순서가. 안문숙 누나는 그냥 예능인이야. 그래서 문숙 예인. 닥치고 외우시고 싫은 말고 난 그렇게 외웠어. 자. 그리고 문 닫은 형님이 바로 위종이죠. 자, 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1170년이잖아. 이때까지를 중기라고 하고 합해서는 뭐라고 할수 있을까? 전기라고 해도 되는 거지. 그리고 무신정변을 계기로 우린 뭐라고 한다? 이제 후기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요 중기는 얘기했지만 이 왕들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문벌 귀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종 때 측근 세력 한안인 같은 사람이 있긴 했지만 어때요? 제거된다 그랬잖아. 제거한 게 누구야? 이자겸이잖아. 그래서 이자겸네 집안이 7대 82년간 왕실과 혼인관계를 꾸준히 맺으면서 권력을 강화했고 거기서 빵 터진 사건이 요때지.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 그리고 1126년, 1135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이걸 이제 막아버린 사람이 김부식 1145년 뭐야? 삼국사기. 그 다음에 이제 왕은 의종이 된 다음에 실컷 사치향락 놀다가 결국 무신정변으로 끝난다라고 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왕 혼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태조 왕건은 호족이라는 세력과 손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다면 여기는 누가 있었어요? 광종 때는 누가 중요하다? 쌍기라는 사람의 피처링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종 때는 누가 있었어요? 최승로. 뭐 요런 사람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뭐 여기는 뭐 강감찬 뭐 이런 사람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현종 때는. 그 다음 문종 때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외우셔야 돼. 문종은 누가 있다고요? 최충이라는 사람. 문화사에 가면 최충, 뭐로 유명한 사람이야? 구제학당. 다른 말로 뭐야? 문헌공동.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뭐야? 사립학교 12개가 번성하게 되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학 12도 번성. 결국 어떻게 돼? 관악이 위축되게 되지. 관악이 위축되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서적품 만들고 국학칠제 만들고 관악을 어떻게 한다? 진흥하기 위한 노력들. 청양각, 보문각 뭐 이런 거 기억나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숙종도 왕권 강화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뭐야? 문종의 넷째 아들. 숙종의 동생이잖아. 그지? 숙종의 셋째 아들이고 동생이잖아. 그게 누가 있어? 의천 있고. 또 누가 있다 그랬어? 윤관. 그런 거. 별무반. 그래서 동북구성. 예종 때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이자겸, 묘청, 김부시. 뭐 이런 사람들 나오겠지. 그러니까 왕이 나올 수도 있고 중요 신하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분들이라서 제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 시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기가 이제 무신 집권기였어요. 이때도 왕이 있기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의종도 뭐야? 명종 있죠. 나 뭐야? 신종도 있고 희종, 강종, 고종 쭉 나와요. 근데 이거 막 바꾼 사람이 누구라 했어? 최충원이라고 할 때 기억나잖아.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했잖아. 그래서 이때는 진짜 왕이 의미가 없고 왕보다는 누가 중요하다? 실권자죠. 누구야?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 그 다음 누구라 했어요? 경대스. 그 다음에 이의미.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누가 했다? 최충원. 최우. 그 다음에 최항, 최희. 그 다음에 먼지 같은 애들, 김준, 이면, 임유무까지. 그래서 이게 1270년까지 말씀드렸고, 결국 시험 문제는 누구누구 비교하는 거, 요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고, 특히 최고 권력기 시험 잘 나와. 여기 뭐? 중방. 상장군과 대장군 뭐 있는 거야? 중방. 여기 되고. 여기 뭐라고요? 이때는 뭐? 도방. 이때는 다시 뭐라고요? 중방. 그랬다가, 최충원은 뭐라고요? 교정도방. 그죠? 최후는 뭐? 정당까지 만든다. 이런 거, 머릿속에 반드시 외우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고, 요거 하면서, 여러분 요 위에는 또 뭐라 했나 그랬어요? 대외 관계 공부해야 된다 그랬던 기억나죠? 그죠? 거란이 세 번째 들어간다. 여진과의 갈등, 그 다음에 동북구성. 하지만 우리가 돌려주고 말았고 4대 요구 금나라 공포하고 금이 요를 멸망하고 4대 요구하니까 이자겸 수용하고 말았고 문벌기적은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13세기는 누구의 세기다? 자, 10세기는 누구라고요? 거란이라면 12세기는 누구다? 여진. 13세기는 누구다? 몽골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최충원 때죠. 1219년에 뭐야? 무슨 전투? 강동성 전투. 그리고 최후 무렵부터 갈등이 되죠. 그게 뭐야? 1225년에 저보여의 비살사건. 구실로 1231년 첫 번째로 쳐들어옵니다. 비주에서 누가 열심히 싸웠다? 박성. 그리고 마산, 파주, 초적 얘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관군과 손잡고 5천명이나 황주 동성록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도 1차였고요. 결국 어때요? 개경이 포위되니까 항복하고 말았고 그랬다가 이제 무리한 조공, 공물 요구. 이게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최후가 권력을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강화 천도 1232년. 워낙 중요하죠. 요걸 이제 최후 때 1232년부터 요때는 이제 강화도 시기, 강도 시기가 된다라는 거. 2차 때 뭐가 중요하죠? 2차 때는 처인 부국에서 누구야? 김윤우가 살리타이를 죽인 거, 초조제장경 불탄 거 이런 거 외우셔야 되고 3차 때는 경주과, 내가 그냥 경주과에 쳐들어가서 캠프바이 한다 그랬잖아. 황룡사, 구축목탑 불지른다 뭐 이런 거 기억내야 되죠. 4차, 5차 중요하지 않고
5차 때는 뭐 충주성 방어 결과물로 김윤호가 또 한 번 몽골을 물리쳤다는 거. 6차가 중요하다겠죠. 이때 누가 조휘라든가 탁청이라든가 이런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북 지역을 들고 항복해버리지. 거기에 뭐 한다? 쌍성 종관부 1258년 만들어지고 결국 최씨 정권이 끝나면서 1258년 최씨 정권이 끝나면서 이제 뭐 한다? 고려 왕실 이제 문신들과 왕실에서 뭐 한다? 이제 항복을 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왕자 왕식씨가 훗날에 뭐가 돼? 원종이 돼. 이 양반이 이제 항복하러 가서 누굴 만나? 쿠빌라이한테 항복을 줄을 잘 선 바람에 에리프케가 아니라 쿠빌라이에게 줄을 잘 선 바람에 뭐야? 불계 토풍이라고 했고 그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세조 구제라고 해서 우리 주권과 풍속을 인정받았다라는 거 우리 속에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왕 이름 앞에 무슨 글자부터? 충자가 붙어요. 그래서 충, 열, 선. 근데 이것도 어때요? 열선, 열선. 무슨 대감기 하는 거예요. 숙해, 숙해도 한번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왕을 두 번 한다. 그래서 중조라고 한다. 그 정도로 어때요? 우리나라 왕이 자주선이 어때요? 약했다는 뜻입니다. 몽골이 왕자리를 막 지네 멋대로 줬다가 빼앗았다라고 했던 건데, 어쨌거나. 요때는 이제 새로운 지배 세력이 나타나겠죠. 이게 누구야, 이제? 크게 두 세력이. 하나는 측근 세력이고, 왕의 측근 세력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권문세족이야. 왕의 측근 세력은 어떤 사람이 측근 세력이 될까요? 뻔한 겁니다. 자, 이때는 왕자들이 어떡하죠? 어린 나이에, 10대 어린 나이에. 그리고 원나라 수도 연경에 가서. 인질 생활하죠. 그걸 독로화라고 합니다. 인질 생활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가 되는가? 한 10년쯤 그 생활 하다가, 뭐 아빠가 죽어야 되니까 왕 하는 거거든요. 자, 공민왕 예를 하나만 들게요. 제일 대표적인 공민왕, 공민왕 12살에 연경이 갑니다. 그래서 동로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풍노도 10대 어린 나이를 거기서 보내고 거기서 뭐합니까? 원나라 공주하고 뭐해요? 결혼도 해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요? 노국 공주하고 결혼하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나이로 22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대 혼자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어쨌거나 왕자인데 시중들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들이 어때요? 힘들 때 멘토가 돼주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자문도 받고 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 혼자 올까요? 너 여기 살아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려 왕자는 10년을 넘게 봐봐. 지금 연경에 살았으니까 자기 세력이 없을 거 아니야. 어떻게 와 혼자 딸랑 가서 정치를 잘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걔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걔들은 뭐야? 10년 넘게 왕의 최측근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발언권이 세지겠죠. 얘들이 측근 세력이야. 하지만 얘들 말고 원나라와 다이렉트로 거래한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응방 출신이라든가 혹은 뭐야? 기철이처럼 자기 여동생이 몽골에 공녀로 가서 기왕 황후가 돼. 2비가 되잖아. 실질적인 1비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원나라에 빌붙은 원나라와 직거래하는 놈들이지. 얘들은 뭐라고요? 권문 세족. 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이때 충땡왕 시절에 가장 친원파는 사실은 누구야? 왕인 거지. 제일 친원파는 어머니 원나라 황실의 사위잖아. 생각해봐. 제일 친원파는 왕인 건데 이 서열이 흐트러지는 게 이제 기철이야. 왜냐면 그 알잖아. 영국도 왕이 계승 서열 순 이런 거 있잖아. 쭉 있잖아요. 쭉 있는데 기철이는 어때요? 자기 여동생이 그러니까 고려왕 중에서 서열이 높았던 게 누구냐면 충전왕이야. 생각해봐. 충선은 자기 외할아버지가 누구야? 쿠빌라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서열이 되게 높았겠지. 원나라 황실에서. 근데 공민왕쯤 되면 원나라 황실에서 서열이 높지가 않다고. 근데 기철이는 어때? 원나라 황실 서열 따지면 지가 고려 왕보다 어때요? 더 높아. 그럼 굳이 어때요? 무릎 꿇고 할 이유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애들. 얘들 뭐라고 한다? 권문세조이라고 한다. 권문세조는 누구 외워야 돼? 기철은 반드시 외워야 돼. 기철 외워야 되고 또 누가 있냐면 조인규, 평양조시 조인규. 조인규는 원래 통역관 출신입니다. 통역관 출신인데 몽고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출세해서 재상이 되고 그리고 자기 딸을 충선에게 시집보냅니다. 그래서 왕의 장인까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행주기시로 유명한 기철. 행주기시 기철과 조인규. 이 사람이 대표적인 권문세족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권문세족은 누구냐고? 이인임이야. 이인 마지막 권문세족은 누구야? 이인임이야. 그래서
요런 애들 기억해야 되는데, 자, 요런 시대가 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원나라 간섭기. 또는 몽골 간섭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이라는 말은 여기 쓸 수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전까지는 뭐야? 몽골 침입이지. 몽골과 대몽항쟁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원이라고 국호를 하지 않았어요. 원이라고 국호를 바꾼 사람도 누구냐면 세조 쿠빌라예요. 1271년에 이제 명나라가 1268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1368년에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잖아. 그건 그러니까 송나라가 1279년에 어때요? 망한다고요. 1279년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1271년에 원이라고 합니다. 원. 그래서 그점 우리가 대몽항쟁이라고 하는 거지. 원과 싸웠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야. 원과는 싸운 적이 없지. 그냥 어떻게 무릎 꿇는 거지 그냥. 그래서 원나라 간섭기. 자, 이때 어떻게 한다? 다른 말로 뭐 하면 뭐야? 뭐 자주성의 실현. 자, 첫 번째, 당이 뭘 빼앗길까? 싸우다 졌으니까 영토 상실. 두 번째 뭐 관제 그리고 용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격하 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도 동원됩니까? 일본 원정에도 동원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유행할 거야? 몽골 여러 가지 풍습이 어때요? 유행하게 되겠죠.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요 다음에 이제 누가 나와? 1351년에 무슨 왕이 즉위합니까? 공민왕이 즉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공민왕은 공민왕 다음에 이제 우왕 좌왕이야. 우왕 창왕이니까 우왕 좌왕이야. 그치? 별로 의미가 없죠. 마지막에 무슨 왕이야? 공양왕이야. 그러니까 별로 크게 중요한 왕이 없는데 이 공민왕은 뭐 해야 될지 뻔하죠. 이걸 어때요? 뒤집어 엎는 겁니다. 1351년이 뭐 할 때? 홍건적이 나.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는 뭐라고 한다? 원, 명, 무슨 기? 교체기. 그러니까 누구 힘이 약해지는 거라고요? 원나라 힘은 약해지고 1368년에 드디어 명이란 나라가 세워지고 원나라는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납니다.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나서 이제 북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왕이 뭐 할 수 있어? 개혁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밖으로는 뭐야? 반원, 자주. 안으로는 뭐야? 왕권, 강화.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지. 근데 혼자서 못하니까 피처링 누구야? 신돈과 누구라고요? 신진사대. 신돈세력과 신진사대의 도움을 받아서 고문세력과 싸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요걸 한번 쭉 정리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걸 정리해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고 요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 자, 첫 번째 우리 책 보면서 하나씩 해봅시다. 일본 원정에 동원됩니다. 1차, 2차인데요. 1차 원정, 일본 원정이 1274년이 1차고 1281년이 2차인데 이걸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역사에는 흐름이 있잖아요. 1274년엔 이유가 있어요. 삼별초를 완전히 어때요? 진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273년에 1270년에 개경환도 했으니까 이제 고려는 몽골과 싸우겠다, 원과 싸우겠다는 의지는 완전히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럼 이때 바로 일본 쳐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몇 년을 기다려줄까? 기다려주는 게 아니죠. 고려 내부가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된 거지. 강원도에서 진도. 진도 무슨 산성? 용장산성.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에는 뭐라고? 항파두리성. 외워야 된다고. 이런 걸 쌓고 어때요? 끝까지 싸웠잖아. 누가? 몽골 애들이. 누가? 삼별초가. 자, 진도 시기까지 누가? 배중선. 제주도로 옮기면 누구? 김통정.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진압되고 나니까 이제 몽골이 뭐 하는 거야? 고려 사람들을 동원해서. 몽골이 군대가 적을 때 10만, 많을 때 20만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상대편은 막 수십만, 100만 얘들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몽골의 작전은 뭐라고? 어느 A 지역을 점령하잖아? 그럼 A란 뭐야? 그 다음 B 지역으로 가겠지. 그럴 때 지들끼리 가잖아. 누구 데리고 가는 거야? A 지역 얘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고려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야? 일본 가려면 날아갈 수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 배. 또 뭐야? 무기.
식량 이런 거 어때요? 전부 다 어때요? 우리 고려한테 준비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쳐들어가는 기지가 어디가 있냐면 마산, 그 다음에 군대 기지가 또 안동 이런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요? 마산에 가면 몽골과 관련된 게 있지. 그래서 마산 간장이 뭐야? 몽고 간장이잖아. 지금도 몽골에 가면 몽골, 마산에 가면 몽고전이라는 우물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안동은 뭐가 흔적이 남아있다고? 소주라고 그랬잖아. 안동 소주. 얘들이 증류식 소주. 그게 이제 몽골 애들이 우리한테 만드는 법으로 가르쳐준 거라니까. 이게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쳐들어 갔어요. 얘기했죠, 지난번에. 대외관계할 때 얘기했잖아. 쳐들어 가서 육지에서는 어때? 이겼지. 문제는 뭐야? 일본 애들은 닌자가 무서우니까 밤에 잘 때 어때? 기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다 그래서 배에 와서 잔다 그랬잖아. 근데 뭐가 불어? 태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배가 박살났지. 왜냐면 수십 년 동안 힘들게 개고생한 우리 고려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요? 네.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하듯이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이틀 수업 듣나 그냥 대충 하는 거 영어는 매일 하고 막 수업 국어도 매일 하고 막 스터디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사는 뭐 하늘이만 열심히 하지 뭐 다들 뭐 대충 하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박살났지. 실패. 그러면 1281년에 왜 쳐들어오냐? 요건 얘기했잖아. 1279년에 뭐가 멸망했어? 남송이 어때요? 멸망한 거야. 남송이 멸망하고 나니까 그 남송 애들한테 또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10만 명 이상이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에서도 출발하고 어디에서도 남송에서 출발하고. 근데 남송 사람들이 우리 고려 사람들이랑 생각이 비슷하게 또 뭐야? 조입에 또 만든 거지. 우리 격뜨게만 만든 거지. 또 어때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서 실패했고. 그럼 세 번, 네 번 쳐들어가면 되지 않냐? 우리 고려를 무려 여섯 번 쳐들어간대. 이때 쿠빌라이가 아파. 이게 몽골 애들한테는 엄청 불행이고, 불행? 일본 애들은 엄청난 행운이었지. 그럼 뭐, 쿠빌라이 죽은 다음에 쳐들어가면 되지 않냐? 쿠빌라이 죽은 다음에 26년 동안 대칸이 8번 바뀌어. 그 정도로 몽골이에요. 그거 봐봐. 쿠빌라이 칸 말고 우리가 아는 칸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왜? 유명한 놈이 없어. 혼란에 빠진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전 세계를 거의 다 지배하고 있지. 그러니까 섬나라, 원숭이, 뭐, 이거 먹어야 되냐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커지면 새로운 지역을 차지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제,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 이게 이제 일본 애들한테는 엄청난 행운이고, 절대 이런 행운이 그냥 올 리 없다는 거야, 일본 애들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신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어준 거란 거야. 신바람. 그걸 뭐라고? 가미가제. 라고 일본. 그래, 그게 가미가제. 그래서 신이 불어준 바람, 신풍. 일본 발음으로 가미가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2차 대전 막바지에 일본 놈들은 절대로 우리는 신국이기 때문에 하늘이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과 싸울 때 뭘 만든 거야? 특공대 이름을 가미가제 도쿠다.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만들어가지고 앵그리버드 작전을 한 거지. 그냥 날아가서 그냥 부딪혀 죽는 거.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슬픈 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때요? 거기에 끌려갔고요. 더 슬픈 건 미당 서정주 같은 사람은 오장 마쓰이 송가 이런 시에서 이 가미가제 특공대는 뭐합니까? 찬양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친일 시인입니다. 서정주. 다시. 그래서 실패로 끝났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1280년에 뭘 만든가? 2차 원정 동학에서 1280년에 뭘 만든가? 정, 동, 행성이라는 걸 만들어. 외우셔야 돼. 동쪽을 정벌하는 행중서성. 행중서성. 우리 기억나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기억나지, 삼성 중에서. 근데 중서성이 지방에 출장가였다. 그래서 행중서성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 길지? 그래서 두 글자 줄여서 행성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또 지금도 두 글자도 길다고 하나로 줄인 게 성이야. 그래서 중국의 지방체제는 지금도 무슨 체제야? 성체제잖아. 자, 일본은 봐봐. 일본은 무슨 체제야? 현체제야. 그래서 독도를 지네 땅에 오기는 그지 같은 심한 동네 뭐야? 심한의 현이잖아. 근데 중국은 뭐라고 그래? 무슨 성, 성, 성이잖아. 무슨 성으로 놀러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뭐 이러잖아. 그걸 동북삼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성체제. 정동행성 1280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져서 일본 원정에 동원됐지만 송에서 실패했어. 실패했잖아.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정을 간섭하는데 이 정동행성 안에 이문서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다고. 근데 어떤 부서가 제일 나쁜 짓을 많이 해? 우리 고려를 괴롭혀? 이문서야. 그래서 정동행성 뭐 폐지한다? 이문서를 만다? 폐지하는 게 누구의 업적이야? 공명의 업적입니다. 하나 더. 정동행성의 책임자는 누굴까요? 헷갈리면 안 돼. 정동행성의 책임자는 고려왕입니다. 정동행성의 책임자는 고려왕입니다.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헷갈리지 말고 일본 원정에 동원된다. 1차 때 식량 조달을 둔전 경락사 설치하게 됐고요. 실패했고 2차 때는 개경의 정동행성 인천 물적 자원을 징발하여 출병. 결과 태풍으로 모두 실패했고 정동행성은 내정 간섭 기구와 합니다. 오른쪽 사료 보세요. 왕이 정동행성에서 사물을 보았다. 이들의 원나라에서 행성을 증설하려 함으로 왕이 다음과 진정서를 했다. 우리나라 여러 대륙으로서 미국에 80년에 대해서 빠지면 이물 모르면 안 돼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왕이 정동행성에서 사물을 보았다 했잖아. 정동행성의 책임자는 누구라고요? 왕이라는 거. 명심하세요. 다시 왼쪽으로 와서. 영토상실. 자, 외웁니다. 쌍성총관부. 그리고 동령부. 그리고 탐나총관부인데, 자, 중요 순으로 보면 쌍성총관부. 제일 중요한. 화주. 영웅 지방에 설치합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직송용으로 편입했고, 자, 철령이라는 단어 외워주세요. 요거 넘어갈 때 고개 마르고 뭐라고요? 철령이. 알잖아. 대관령도 있고, 축풍령도 있고, 있잖아요. 그죠? 고개 마루, 령, 철령 이북. 외우셔야 돼. 공민왕 때 탈환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8년부터 1356년. 1258년은 고종이지만 1356년은 공민왕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계산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이름 써두세요. 조휘 탁청. 쌍성총관부는 조휘와 탁청. 그래서 조휘가 먼저 나오는 이유였어요. 얘가 이제 쌍성총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대로 이 집안 애들이 쌍성총관부에 충관하는 거야. 그래서 4대 증손자까지 갔어요. 조수성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공민왕 때 어떻게 한다. 이제 이성계 집안이죠. 이자춘과 이성계가 공민왕과 손을 잡고 동북명 병마사 유인우 장군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빼앗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령부. 학생들이 공부 잘 안 하는 게 동령부인데 여기는 누구냐면 서경이 설치, 첫 번째 서경입니다. 자비령 이부의 땅이야. 자비령 알아야 되고요. 충렬왕 때 수복하면서 요동으로 이동하는데 여기도 알아야 돼. 여기는 누구냐면 최탄이야. 여기도 민족 반역자가 있는 거야. 최탄이란 놈이 어떻게 한다? 항복하는 거야. 원나라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총관이 또 최탄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탐나 총관부는요. 삼별초를 진압한다.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탐나에 갔잖아. 진압한 다음에 제의를 설치했고 여기 뭐 한다? 목마장 경영합니다. 목마장. 말 기르는 거 목마장.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 제주도를 보내라고. 우리 제주도 가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 꼭 있잖아. 뭐 하는 거야. 말 타는 코스 꼭 있잖아요. 그래서 목마장 외우셔야 되고요. 충렬왕 때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동령부하고 탐나 총관부는 둘 다 무슨 왕 때 수복했다. 충렬왕 때. 특별한 마찰 없이 수복을 했죠. 그런데 뭐 쌍성 총관부는 우리가 어때요? 무력으로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온다? 쌍성 총관부인데 또 하나 다르게 묶으면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는 어떻게 했다? 우리 민족에게 뭐가 생긴 거야?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넘겨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까지 익혀주시고요. 그 다음 관제. 이건 앞에서 했잖아. 이성은 첨이 부가. 중소문화성과 상서성이 첨이 부가 되죠. 최고 중앙행정관청은 첨이 부가 되고요. 육부는 사사가 됩니다. 기억나죠? 전리사, 판도사, 군부사, 전법사. 자, 외우긴 좋죠. 자, 일단 거꾸로 보면 전법은 뭐야? 법이지. 법이니까 뭐야? 형. 군부사는 뭐야? 군대지. 군대니까 뭐야? 병. 외우기 좋아. 그러니까 외워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 판도사. 전리부는 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2부 들어가겠지. 그래서 자, 판도사, 판도사, 호부, 판도사. 자, 한번 해봅시다. 호부가 뭐가 되죠? 판도사.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시 호부가 되겠지. 언제? 판도사가 되는 게 언제라고요? 충렬왕 때겠지. 호부가 되는 건 언제일까? 국민왕 때겠지. 다시 문종대의 관절을 되돌리니까. 그러다가 조선은 뭐야 이제? 호조가 되겠지. 조선은 육부가 아니라 뭐니까? 육조니까. 자, 그랬다가 이게 뭐가 돼? 탁지아문이 된다고. 1차 갑오개혁. 육조가 뭐가 돼? 팔아문이 되잖아. 그리고 2차 때는 뭐라고요? 팔아문이 7부가 되면서 뭐가 돼? 탁지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왕실의 호칭도 조나 중에서 왕이 되고요. 지문 고가 되고 폐하는 전하 되고 태자는 세자가 되고 호칭이 다 격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정간사. 정동행성. 책임자는 고려왕이라고 했어요. 일본 원종 실패 이후에도 계속 유지했다. 내정간사 받는다. 자, 만호부 외웁니다. 원어의 영향을 받아서 설치된 군사조직을 뭐라고 한다? 만호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잘라야 돼. 오타야. 만호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천호도 있는 거야. 천호, 만호, 십진법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거. 이게 어느 나라의 풍습이야? 원나라 몽골이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호, 만호 이거든요. 그래서 불멸의 이순신 보면 녹도, 만호, 정운 뭐 이런 사람 나와. 이순신 부하 중에서 그 흔적이 봐봐 남아있잖아. 만호, 천호, 만호 그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순마서예요. 순마서. 순마서는 감찰기관인데요. 요게 충렬왕 때 순군 만호부로 바뀝니다. 순마소가 뭔다? 순군 만호부가 되는 거고요. 이게 태종 때 뭐가 돼? 의금부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순마소가 뭐가 된다고요? 순군 만호부가 되고요. 이게 의금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루가치는 다 얘기했고요. 내정간섭하고요. 심양왕제도. 고려왕을 견제할 수단으로 심양왕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학계 썰이 두 가지야. 충렬왕이라는 썰도 있고 충선왕이라는 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고요. 우리 고려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충선왕 같은 경우는 먼저 무슨 왕이 된다고 그랬어? 심양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충렬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물려줄 때도 심양왕은 자기 조카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는 고려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하게 만드는가? 견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 수탈, 인적 수탈. 자, 원의 공료 요구, 결혼도가 매우시고요. 조은이 성형했고, 물적 수탈. 물적 수탈, 금은, 배, 인삼, 약재 등을 과도하게 증발하기도 했고요. 자, 응방 알죠? 그죠? 응방. 응방, 응자가 무슨 응자야? 매 응자지. 매를 잡아서 훈련시키는 관청, 응방. 이것도 충렬할 때 만들어집니다. 응방 도감위가 설치되면서 만들어져서 간섭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하나 이제 원나라 교류가 많아지면서 원나라 돈도 들어오겠지 당연히. 또 원나라 돈 보초 지폐거든요. 원나라 돈 보초가 유통되기도 합니다. 2018년 서울시에서 나온 겁니다. 원의 지폐 써두세요. 뒤에 가면 또 있어요. 뒤에 가면 있는데 원의 지폐, 원의 지폐. 보초 이런 거 이게 들어와서 유통되기도 한다.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라는 거 익혀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기했죠. 그 독로화 제도. 독로화 뚫루개라고 합니다. 몽고말로는 한자로 쓰면 독로하고 뚫루개. 말을 딱 들어보면 검령구라고 그랬어요. 검령구, 캐링구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골 풍속, 몽골품, 몽골어, 몽골 의복과 머리 유행했고요. 고려양은 고려 의복 음식, 그랬더니 몽골에게도 또 영향을 끼치죠. 자, 문화교류, 충선왕이 퇴위한 후 연경의 학문용서 만권당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충선왕입니다. 두 번째, 퇴위한 후입니다. 세 번째는 개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연경입니다. 학문연구소 만권당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써야 돼. 우리 고려의 학자가 가서 공부를 많이 했겠지. 이재현이. 그럼 여기서 이제 겉으로는 뭐 우리가 표현하기엔 교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배웠겠지.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원나라, 송설 조맹부. 이런 사람들. 송설 조맹부. 이런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이재현이 공부를 배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의 계보에서 이재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 이재현이라고 써두시고 이재현 또 CJ 이재현이 아니야 이렇게 이재현.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구나. 조명부 이재현 써놨네.
성리학 전례대로 충렬왕 때 안양의 소개로 성리학 외웁니다. 충렬왕 때 안양 드디어 성리학이 들어옵니다. 주자 전서 이런 책이 들어옵니다. 자 영양 활발한 신분 변동 역관 향리 평민 부공민 노비 환관 중에서도 무공자 몽골 귀족과의 결혼 능수로가 몽골어 그리고 검령구 검령구 나와있죠. 원나라 공주가 올 때 혼자 오겠냐고 또 애들 데리고 오겠지. 자 검령구 옆에다 써두세요. 캐링구 한자로 쓰면 검령구라고 쓰는데 몽골 말로 뭐라고 해요? 캐링구야. 그러면 캐링구의 횡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라는 걸 알아야 돼? 몽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 다시 이렇게 뭐 동로화 제도라든가 돌르게 동로화 제도라든가 검령구, 캐링구, 검령구 겁나 무서운 형들이지 검령구, 캐링구 이런 단어 나오면 이게 언제다? 원간섭기다라는 걸 알아야지 문제를 푼다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시기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음관관계자들을 통해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신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지. 또 하나 안진, 최, 안축, 이곡, 이색. 자, 이곡과 이색은 둘이 부자지간입니다. 얘네들이 고려인들이 원나라 정동행성의 향실을 고쳐 원나라의 제과에 급제한다. 자, 기억나요? 당나라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빈공과. 당나라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손님들 나라를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하고 빈공과. 원나라 때 이 이름 바뀐 게 제과야. 그러니까 당나라는 빈공과, 원나라는 제과인데 여기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몽골에서 고유랑 유행했고 얘기했고요. 몽골 문화, 몽골풍, 족들이 연지, 곤주 뭐 이런 거 학계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익혀두시고요. 불교, 남아교 영향받습니다. 선종 대통의 임재종도 전해됩니다. 익혀두세요. 농업은 이암의 농상집이요. 그 다음에 이양법. 목화전례. 목화 누구야? 문익점이지. 경제사에 다 나옵니다. 과학은 수시력 중요하고요. 화약전례됩니다. 누구야? 최무선. 뭐 만들어? 화통도감. 그 다음에 문화 성리학. 조명구의 송설체. 그래서 고려 후기는 무슨 체가 유명합니까? 송설체가 유명합니다. 고려 전기는 구양순체인데요. 후기는 송설체입니다. 경천사지 시충석당. 1348년에 만들어진 경천사지 시충석당. 요게 어디 있지? 국립중앙박물관 로비에 있잖아요. 예. 다포양식의 건축물이라든가 북화 이런 화풍이 들어온다는 거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왼쪽에 관제와 칭호 격하에서 하나만 지우시면 돼. 뭘 지워야 되냐?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가 되는 건 칭호 격하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도병마사가 도평이 사사가 되는 건 격하된 게 아니죠.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격화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확대되죠. 결혼도감 정리해놨고요. 오늘 내정 간섭에 대해서도 쭉 한번 정리해놨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사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라고요? 공민왕이요. 그럼 공민왕은 뭐야?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뭔가 새로운 고려를 만들자. 이게 바로 공민왕입니다. 보시죠. 공민왕의 개혁정치. 전에 원나라 간섭기도 고려 왕들의 개혁이 있기는 있었어요. 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 고문수를 봅시다. 형성. 이전 시도 존재했던 문벌귀족 가문, 플러스. 무신집권계에 성장한 가문, 몇 가문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원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 가문이죠. 모순시마, 고문수의 왕의 측근 세력과 함께 말씀드렸죠. 측근 세력과 함께 권력을 잡아 농장을 확대하고 양민을 억압하며 노비로 삼는 등 사회 모순을 격화시킵니다. 자, 충렬왕 봅니다.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종 사후에 즉위합니다. 관제 격하 말씀드렸고요. 첨의부, 그 다음에 사사, 추미로는 밀직사가 됩니다. 그래서 첨의부와 밀직사의 고위 관료가 국정을 주도했다. 그럼 뭐라고요? 원간섭계. 정동행성 설치, 그 다음에 동령부 수복, 탐나총관부 수복, 그리고 전민변종도감 설치, 그리고 홍자번의 편민 18, 요거 알아야 돼. 홍자번의 편민, 편민은 뭐야? 백성을 편하게 한다. 백성을 편하게 하기 위한 18가지 개혁안입니다. 그러니까 원간섭기 최초의 개혁안이라는 게 역사적 의의죠. 외우셔야 됩니다. 홍자번의 편민 14. 무슨 임금 때다? 충렬왕 때다. 라는 걸 외우셔야 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충선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둘이 사이가 좋아야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충선왕은 두 번 하는데 한 번은 1298년 1월 달에 왕이 된다 그랬잖아. 기억나죠? 충렬왕의 부인이 제국 대장공주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6살에 시집 와서 39살에 죽어버렸다 그랬어요. 1274년에 시집 왔는데, 결혼했는데, 1296년, 7년쯤에 죽어버린다고. 그 무렵에 누구는 이미 결혼을 한 거야, 충선왕은.
몽고 공주, 개국 공주와 결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몽골 입장에서 충렬왕은 더 이상 자신들의 사위가 아닌 거고. 충선왕은 자신들의 사위지. 그래서 충선왕에게 왕자리를 줬대니까. 1월달에. 그런데 충선왕도 몽골 여자랑 결혼했는데 충선왕은 고려 여자랑 결혼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그게 바로 평양조시 조인규의 딸과 결혼했는데 사이가 아무래도 말도 잘 안 통하는 몽골 여자보다는 그러지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 여자가 더 좋았겠지. 그리고 이제 조인규가 재상이고 하니까 꽤 세력이 크니까 이런 상태에서 삐진 거야. 이 개국 공주가 삐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조비 무고 사건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조비가 조인규의 딸 조비가 뭐 했다고요? 무고는 뭐야? 무당을 동원해서 무당 무당을 권해서 구슬하는데 누구 죽으라고 개국공주 죽으라고 이걸 이제 이걸 구실로 어떻게 한다고요? 충선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잘립니다. 8개월 만에 잘립니다. 네, 실제로는 젊은 충선의 왕대에서 어떤 성격을 보인다? 개혁적인 성격을 보였을 텐데 이래서 잘린 건 어쨌거나 충선한 걸 어떻게 한다고 해서 잘리고 8개월 만에 잘리고 다시 충렬왕의 왕이 되고 그래서 무려 10년 동안 1308년까지 10년 동안 연경에서 봐라 충렬왕과 제국대장 공주가 결혼했잖아. 고사에서 태어난 아이가 충선왕이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아빠는 쿠빌라예요. 어마어마하지. 근데 이 공주의 동생이 있었다고, 남동생.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남동생은 이 라인으로 써야 되나? 남동생이 있는데 요 남동생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러니까 충선왕과는 뭐가 돼? 사촌지가 있잖아. 충선왕의 나이가 한 10살 많았어. 그래서 가서 용경 가서 애들한테 뭐 하는 거야? 공부도 가르쳐주고 10대 어린 나이 애들을 멘토가 되어준 거야. 그리고 얘기했잖아. 쿠빌라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 20년 동안 칸 8번이나 바뀐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도와서 얘를 칸으로 즉위시켜주는 거야. 이게 무종이야. 무종이 아니고 무종이야. 무종이야. 무종. 근데 무종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무종 옹립에 공을 세워가지고 충선왕이 뭐 된다고요? 고맙잖아. 사촌형한테 형 신영왕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충렬왕 죽으니까 뭐야? 고려왕까지 하는 거야. 근데 충선왕은요. 즉위식만 하고는 고려에서 다시 연경으로 갑니다. 왜냐면 깨달은 거야. 고려왕 제대로 하려면 이 연경에서 권력투쟁에서 라인을 잘 타야지 하는 거지 고려 아무리 잘 탔으려봐야 별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닫고 고려에서 왕을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고려 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편지 보내는 거예요. 교지정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막 실시간 문자로 보내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어때요?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충선왕파가 생기고 국내파도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고. 그래서 5년 동안 하다가 결국 어때요? 관둬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충수관에게 고려왕을 물려주고 조카에게 신영왕을 물려주고 남아서 연경이 계속 남아서 뭐 한다고? 만권당 만들었다고. 그 만권당 만들어가지고 뭐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명예직 무슨 재단이 세단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계속 뭐 한다고요? 정치를 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무종이 너무 일찍 죽어가지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오래서 왕위를 계승할 수 없으니까 동생한테 여기 인종이야. 동생한테 칸 자리를 물려준 거야. 그리고 요 동생 인종이 약속을 한 거지. 조카가 무종의 아들이 크면 물려주기로. 문제는 뭐야? 얘도 아들이 있고 얘가 크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인종이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러 가는 거야. 이때 이제 또 왕실이 어른 아니야, 충선왕이. 원나라 황실에. 충선왕은 아니야. 원래 약속했으니까 이쪽 편으로 물려주는 게 맞아. 이쪽 편을 섰는데 누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야. 이번에 줄을 잘못 썼지. 타잔이 아닌 거야. 줄타기를 잘못해서 결국 어떻게 해? 반대 세력이 권력 잡았잖아. 그래서 티베트 유배 갑니다. 티베트 유배 가서 무려 3년 동안 유배 생활하다가 풀려나서 곧 죽습니다. 이게 파란만장한 충선왕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때요? 충분히 뭐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충선왕이에요. 그래서 충선왕이 어쨌거나 복위할 때 복위 교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충선왕. 정방 폐지합니다.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정방을 폐지하고 한림원에 편입하고요. 뭘 설치한다? 사림원.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 사림원.
할리문의 강호와 만다 사리만 설치. 그래서 왕명 출락과 문서를 작성하고 인사행정까지 관할하죠. 왕권 강호입니다. 사리문. 다음에 소금 전매제. 외워야 돼. 가견법 실시합니다. 그래서 의염창을 설치해서 가견법. 그래서 만다 소금 전매제. 국가 재정합중. 폐위와 복위. 즉위 8개월 만에 원회에서 강제로 폐위됐다가 원 무종 옹립의 공을 세워서 실권을 장악하고 충렬한 사후에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만권당. 양위후의 영경의 항문서 만권당 설치합니다. 고려원의 문화교류 중심 역할을 했다고 요시해야 됩니다. 자, 정방 폐지하고 만다 사림원. 그리고 뭐야? 소금 전매제.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런 거 외우셔야 돼. 그리고 만권당. 이런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충수광입니다. 충수광은 천리, 변, 위, 도감을 설치합니다. 충수광도 중조하는데 권세가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와 노비를 환원하기 위해서 천리, 변, 위, 도감. 제폐사목수. 이건 뭐라고요? 뭐랑 이름이, 이름만 다르고 기능은 똑같은 거야. 전민변종도감과 이름만 다르고 기능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신관제도 폐지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조 편년 강목이라는 최초의 강목체 역사서도 충수광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무광은 정치도감. 정치도감은 대체로 과거 합격자로 한미한 집안 출신들이 주를 이어 권문세족과 신문세족이 보니 역할이 무슨 말이냐? 오해하면 안 돼. 이때 말하는 한미한 집안이라고 해서 거지다. 절대 아니야. 말이 돼? 한미하다는 얘기 뭐가 아니라는 얘기야? 권문세족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권문세족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고려 후기에 개혁을 한다는 건 두 가지겠지. 하나는 뭘까요? 고려 후기에 개혁을 한다는 건, 이 시대에 개혁을 한다는 건, 이 권문세족이 가진 뭘 빼앗아야 돼? 대농장 빼앗아야 되겠지. 또, 권문세족이 가진 뭘 빼앗아야 돼? 인사권, 정방 빼앗아야 돼. 폐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려 후기 개혁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거야. 고려 후기 개혁은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뭐라고요? 정방을 폐지하는 거. 또 하나는 뭐라고?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잘 외우셔야 돼. 전민은 뭐야? 토지와 백성을 올바르게 되돌리는 관청이라는 뜻이잖아. 여러분 아는 사람은 누구야? 공민왕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근데 얘기했잖아. 누구도 한다 그랬어? 원조. 원조. 또 누구라고요? 연류. 그리고 뭐라고요? 공민왕. 그리고 누구도 한다 그랬어? 우왕까지.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전원, 전, 원, 열, 공, 우. 이렇게 외웠잖아. 우리 모두 열공합시다, 친구들. 다시, 전원, 열공, 우.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그치? 전민변종도감은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또 하나는 뭐라 했어? 뭘 폐지해야 돼? 정방은 뭐 해야 돼? 폐지해야 돼. 정방을 폐지해서 왕이 무슨 권을 챙겨야 돼? 인사권을 챙겨야 돼. 야, 그게 무슨 왕이었어? 충선왕이. 그리고 뭐라고요? 충모광. 자, 충선왕은 뭐였어? 사림원. 여기는 뭐라고요? 정치도감. 그리고 누구라고요? 공민왕. 공민왕은 빠질 수 없잖아. 그래서 국민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창왕. 창왕 때 완전히 뭐야? 폐지되는 건데. 창왕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호수합인데. 이거 위화도 회군 이후에 누구야? 이성계. 이성계파가 정방을 폐지해서 완전히 사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외워두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정확하게 외워두면 되지. 겹치는 사람은 공민왕밖에 없으니까. 뭘 외우는 게 좋아? 전원, 열공우. 이걸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공민왕만 겹치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충선왕에 대해서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천리변이 도감에 대해서 설명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워낙 중요하니까. 자, 배경. 14세기 중반 원명교체기 충분히 말씀드렸죠. 원명교체기. 반운정체, 왕권강화체 어쩌고 나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봐도 되는데 이거보다 제가 오른쪽에 따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연대순으로. 연도순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흐름이 잡힐 것 같아요. 자, 공민왕 즉위한 해가 몽골풍 의복과 변발을 폐지합니다. 왕 되자마자. 공민왕은 1330년생이거든요. 1330년생인데 엄마가 고려 여자야. 그래서 몽골에 신임을 받지 못해. 이거 먼저 얘기할까?
충성의 첫째 아들이 충혜왕이야. 그 충혜왕의 동생이 공민왕이야. 근데 충혜왕 다음에 바로 공민왕이 왕 되는 게 아니라 충혜왕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 거야. 그게 충목왕 그리고 충정왕. 근데 얘네들이 둘 다 한 10살 무렵에 와야 돼. 8살, 뭐 12살 이렇게 와야 돼. 그러면 너무 어리잖아. 얼마든지 어때요? 공민왕을 왕 동생이 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얘는 뭐야? 동료와 생활도 했다고. 공민왕은 이미. 그러니까 공민왕이 왕이 돼도 되는데 얘기했잖아. 몽골 입장에서 얘는 자신들의 사위가 아닌 거야. 끝까지 거부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아니야.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할까? 동생, 조카들한테 두 번이나 미역국 먹고 할 수 없다. 왕이 되려면 몽골 사위가 돼야겠다. 그리고 결혼한 게 노국공주. 그래서 왕 되고 그 결혼하고 2년 만에 결국은 왕이 돼요. 그러면 충정왕이 죽어서 공민왕이 왕 된 게 아니야. 애기 아직 10대야. 근데 왜 왕을 시켰냐? 몽골 입장에서. 누구 때문이냐면 외국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때 외국의 노략질이 장난 아닌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오느냐? 개경까지 와. 근데 문제는 고려가 망해버리면 어디까지 오겠어? 여기까지 오겠지. 이거 온 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데 이 어리고 무능한 애들이 어때요? 이걸 막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공민왕이 똘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얘가 왕하면 좋겠는데 우리 사위가 아니어서 못 믿었잖아. 근데 결국 대시가 받아들였지 현실을.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얘 잘라버리고 공민왕을 왕을 시켜주는 거야. 고무렵이 이제 1351년인데 몽골도 원나라도 혼란스러운 거지. 왜? 워낙에 가혹한 지배 반란을 일으킨 거지. 누가? 몽골 애들은 누굴 지배했던가? 한족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한족들이 힘드니까 농민들이 뭉치는 거야. 백년교라는 사이비 종교 뭉쳐가지고 애들이 머리에 붉은 띠 들고 있는 게 뭐야? 홍건적에 나뉘어. 그 홍건적 홍건군 중에 하나로 도적대로 출발한 사람이 누구야? 주원장이라는 사람. 결국 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세운 게 뭐야? 명이라는 나라에서 원명 교책이다. 자, 공민왕은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몽골 풍습인 의복과 변발을 폐지합니다. 몽골 변발 얘기했나? 그 몽골 변발은 그 황비용 같은 애들은 다 밀지만 몽골 애들은 그래도 패피라서 한 주먹은 남긴다 그랬잖아. 여기 한 주먹은 딱 남겨요. 남기고 나머지 싹 밀고 옆머리를 또 길러가지고 이렇게 따서 이렇게 살짝 넘기는 나름 애교머리 이쁜 그 밀을 추구하는데 공민왕도 그랬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즉위하자마자 풀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복 변발을 폐지하는데 사실 오해하면 안 돼. 호복 변발은요 몽골이 강해서 한 게 아니야. 충유랑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폐지한다고 해서 몽골 애들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요. 뭐 패션 감각이 바뀌었나 보다. 뭘 보세요? 크게 반발하지 않았어. 자, 그러다가 1356년 홍건적의 난이 한창이지 이 무렵을 틈타서 뭐 한다고요? 5월 18일이야. 5.18이야. 역사적인 날이야. 정동행성 이문서를 뭐한다? 폐지하고요. 같은 날 뭐한다고요? 기차를 숙청한다. 생각해봐. 정동행성 이문서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하겠다고요? 반은 뭐하겠다? 자주정착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기철이라는 놈이 있으면 어떡할까? 바로 몽골에 일러버리고 막 군대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기철도 같은 날 바로 숙청해버려. 이러니 더 이상 어때요? 원나라 연호 이 사형을 쓸 이유가 없겠지. 원나라 연호 폐지하고 관제도 문종 때 관제로 다시 어때요? 환원하는 거야.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원명교책의 혼란기였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몽골의 사위잖아. 공주가 왔죠. 노국공주가. 방패마이가 되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런 된장. 이 개혁이 일시 중단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누가 쳐들어? 홍건적이 쳐들어. 그 일파가 뭐 명나라한테 밀려가지고 애들이 홍건적이 쳐드는데 1차, 2차 쳐드는데 중요한 건 2차입니다. 1차는 서경에서 물리쳤는데 2차 어디가 함락됩니까? 개경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디로 간다고요? 복주. 어디라고? 안동으로 도망간다.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때 우리 고려가 빠기쳐서 무려 20만 명을 동원하는데 이때 이성계는 자기 사병 딱 2천 명 데리고 출전합니다. 1%밖에 안 되잖아. 20만 중에 2천 명. 하지만 이 홍건적 장수들의 목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바로 이성계였어.
원샷 원킬이니까. 쏘면 그냥 다 죽으니까. 활의 달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홍건종이 물리쳤으니까 다시 개경으로 와야 되는데, 개경이 함락됐으니까 궁궐도 불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오다가 공명이 빨리 안 오고 천천히 개경으로 옵니다. 개경으로 오는데, 와서 어디에 임시로 머물라면, 흥왕사란절에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었던 거야. 흥왕사란절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때 이제 김용이란 놈이 있어. 이 김용이란 놈이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공민왕을 뭐하려고 했어? 암살을 하고. 이게 뭐라고요? 흥왕사의 변이라는 거야. 다시 초창기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구하던 공민왕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요? 홍건적의 친년. 요것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요 주춤한 틈을 타서 어때요? 반원 세력도 어떻게 한다고요? 친원 세력들이. 반원. 친원 세력들이. 친원 세력들이 뒤에는 기왕후가 당연히 있겠지. 기왕후를 중심으로 하는 친원 세력들이 김용이 원래는 공민왕의 측근이었단 말이야. 얘가 이제 권력이 탐이 나서 공민왕을 배신하고 흥왕사란 절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공민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공할 뻔했어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호위무사도 제끼고 다 했는데 마지막 최후의 통곡의 벽을 통과를 못한 거지. 누구야? 노국공주지. 잠옷 입고 칼 딱 들고 나오시는 거지. 얼마나 멋져. 니네 왜 왔니? 우리 오빠 죽이려고? 일단 나부터 죽여봐. 근데 애들 되게 멘붕에 빠지지. 저분이 누구야? 몽골의 공주야.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등에 업고 있는데? 원나라를, 몽골을 등에 업고 있는데 공주를 죽이면 원나라 황제가 오, 잘 죽였다. 붙자. 막 이럴 리가 없지 않은 거지. 고민할 수밖에 없지. 당황스럽겠지. 이때 이제 최영이 나타나서 싹 다 정리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후에 공민왕은 개혁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굴 등용합니까? 신돈을 등용하는 거야. 아예 절의 노비의 아들이잖아.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엄마는 절의 노비 출신이니까. 얘가 똘똘하긴 했는데 불만이 많겠지. 개혁을 추구하는 편조. 법명은 편조 신돈. 그러니까 전직 승려지. 승려 출신 신돈을 등용해서 개혁을 강하게 합니다. 이 무렵에 누가 죽냐면 노국공주가 죽어요. 결혼한 지 16년 만에 첫 번째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민왕은 되게 애매해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공민왕이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멘붕에 빠져서 정치를 버렸다. 그게 아니야. 그건 전통적인 학설이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제 공민왕은 불안감을 느낀 거야. 이걸 개혁을 하다가는 누구야? 원나라의 사위가 아니잖아 이제. 부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나라가 언제 또 자기를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원나라가. 자기를 자르고 압력을 가할지도 모르지. 그래서 누굴 내세운 거야? 신돈을 내세운 거야. 왜 공민왕 스타일이야? 자기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신돈을 내세워서 막 하는 거지. 개혁을 하는 거지. 이게 개혁이라는 게 고문세대를 억누르고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원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잖아. 그럼 누굴 제거하면 그만이야. 신돈을 제거하면 그만이니까. 저는 몰랐어요. 뭐 이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신돈을 등용했고 신돈은 공민왕에 신임 받아가지고 전민변종보감을 다시 설치하고 개경은 15일 안에 지방은 40일 안에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와 노비 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야? 성인이 나셨다. 라고 했지만 기득권 세력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근데 신도는 권력이 취하죠. 이때는 머리 완전히 기르고 권력을 고위 관리가 됐지.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죠.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아니 스님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스님이 아닌데 술 먹고 여자 좋아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조선시대 신진사대부들은 마치 계속 스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해하게 만들어 놓는다니까. 어쨌거나 결국 공민왕 스스로가 신도를 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있어. 그것도 이유가 있어. 1368년에 명이 세워지고 원나라가 마리장수 북쪽을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민의힘한테 더 이상 원나라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된 거야. 이 무렵에 신돈의 힘이 너무 커졌지. 어떻게 한다? 왕이 반역죄로 신돈을 죽이게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힘이 직접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해보겠다고. 1371년에 신돈을 제거하고 1372년에 만약에 뭐 하냐면 자제위라는 걸 설치해. 그래서 귀족 집안의 젊은 남자들 중에서 싸움도 잘하고 이쁜 애들 모아가지고 호위무사도 시키고 플러스 알파도 하는 플러스 알파가 뭔지는 싸움화점이라는 영화에 잘 나와있어요. 그 자제위 에이스가 누구였던 거야? 조인성 오빠였던 거지. 그래서 싸움화점이라는 영화 보면 주진모 공민왕과 조인성 그 자제위 에이스 홍윤희 간에 배드신도 나오고 그러죠. 뭐 요런 것들. 예. 결국 그러다가 돼요? 암살되죠. 그 얘기입니다. 자, 흥왕사의 변 중요하고요. 기왕후의 사주를 받았어, 김용희가. 그 다음에 공민왕 폐위 시도하기도 합니다. 기왕후가 더 큰 군을 앞세워서 폐위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다 최영이 다 막아내고요.
자, 요 무렵에 신돈등이 나고, 신돈등용될 무렵에 누가 죽어요? 노국공주가 죽어요. 성균관 중영과 과거재정, 중요합니다. 성균관 중영, 성균관 2차 침입 때 어때요? 불탔겠죠? 요걸 다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하고 과거제 정비한다. 과거제 정비한다. 이제 마지막에 뽑을 때 좌주 문생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전시. 임금이 뽑는 거지. 전시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거야. 과거제 개혁하는 거지. 자, 요런 거 하는데 핵심 역할하는 게 누구라고요? 이색이야. 이색. 이때 성균관 대사성이 누구야? 이색. 이색.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나라 건국합니다. 명예사신분에서 명나라 연호를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두 번이나 요동의 동령부를 공격하고 있어. 공격합니다. 69년하고 70년에 공격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제히 설치하고요. 1371년에 신도는 제거됐고, 그 다음에 자제히 설치하고 1374년에 사망합니다. 흥왕사의 변과 국민왕의 폐위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 다 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반원정체, 그 다음에 왕권강화체, 본문에도 쭉 나와 있고요. 그 지도를 시험을 왜 내놓고 해야지 하려고. 자, 실패의 원인, 원을 배경으로 하는 고문세력의 반발. 신돈 제거되고요. 신돈 제거하죠, 국민왕이. 국민왕이 시해되면서 실패로 끝납니다. 개혁을 지지하고 이끌어나갈 신진사대부가 아직은 약했고요. 홍건적, 외구친. 그래서 개혁을 지속하기 어렵고, 하나만 더 그 위에 교육과 과거제도 정비 나와있죠. 거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게 있어. 신돈이 중심이에요. 말이 안 되지. 성균관을 중요한다. 유학교육 강화, 과거제도 정비한다. 말씀드렸잖아. 이거 누가 중요했다고요? 신돈이야. 신돈은 스님이잖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걸 했다고. 왜? 이때 공민왕을 둘러싼 세력은, 공민왕은 누구야? 신돈과 누구가 손잡은 거야? 신진사대. 그래야지 누구랑 싸울 수가 있으니까. 권문세족과. 그래서 고문세족이라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도는 누굴 키웠다고요? 신진사대부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못쓰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신돈이 했던 거 맞아요. 헷갈리지 말고 꼭 좀 정리하시고. 전민변종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돈이 판사가 되어가지고 주불라불라 했다. 올해 시험 잘 나오는 사람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오른쪽 지도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읽어. 꼭 좀 눈에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신진사대부 다음 페이지 성장. 성장 출신은 지방의 중소지지 출신이다. 뻔한 이야기고 향리 집안에 주로 배출. 향리. 무신집권계도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했죠. 최후 때는 서방을 통해서 등용되기도 합니다. 보조작가를 했죠. 무신집권계 때. 원나라에서 충선왕 때 사림을 중심으로 운명계도 공민왕 때 교육과 과거제도 정비 대거 진출합니다. 자, 특징 외웁니다. 성리학. 권문세계가 친원적, 친불교 성향을 비판하고요. 권문세력과 대립하죠. 당연히 불교 비판하죠. 그 다음에 권문세력과 대립합니다. 블라블라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계 고문세족의 인사권 독점으로 관직 진출에 제한을 받았고 과정과 녹봉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기반적 이야. 이런 상황에서 신흥 무인 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서 힘이 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고려 멸망, 홍건적과 외구. 이건 순서가 됩니다. 홍건적 1차, 2차 다 말씀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2차가 시험 잘 납니다. 자, 외구 13세기부터 쳐들어왔고요. 14세기 중간부터 본격화됩니다. 경상도를 시작으로 전라도. 자, 심지어 개경부군. 이거에 대해 요거 선택줄 나오면 헷갈린다고. 설마 외국가 개경까지 왔겠어? 심지어 개경부군까지 왔다니까. 경상도 개경부가 그 홍산대처. 홍산에서 부여해서 최영희. 그 다음에 진포상. 요거 중요합니다. 이미 1377년에 최무선이 뭐 만들었어? 화통도관 만들어서 화약무기 제작했죠. 이걸 써먹은 게 어디라고요? 진포상. 진포 무슨강하고 금강하고. 나하세 최문선이 화풍에서 금강교에서 격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산대첩은 여기서 이제 배에서 박살 나눠요. 진포에서 박살 난 놈들이 어떻게 할까? 다 죽진 않았겠지. 일부 상륙을 하는 거야. 상륙해서 육지에서 또 싸운 거야. 이게 황산이야. 이성계가 진포에서 하면서 상륙한 외구를 황산, 남원에서 격파합니다. 남원시 운봉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음포의 전 정지라는 사람이 관음포에서 여수반도 여수 관음포에서 관음패전에서 격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이가 쓰시마 토벌합니다. 쓰시마 정부는 박위 창왕 때 박위도 있고 세종 때 이종무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영양 연안지방의 황폐위교 조세 감소 조은이 울랑 골라. 뭐예요? 조은 왜 일본의 왜구가 배 타고 오잖아. 그러니까 뭘 노린다고요? 조은을 노린 거야. 이거 완전 달라박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육지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구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배에다가 말을 싣고 와서 육지에 상륙해서 이걸 또 털어가는 거. 아, 진짜 장난 아니었어. 국방력 강화, 화통도감 외워야 됩니다.
격투가 되는 식물에서 성장한다. 자, 그 다음에 황산대첩비, 황산대첩, 황산대첩비 보세요. 우왕 6년에 운봉에서 이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황산대첩비를 세웠다고. 근데 누가? 일본 놈들. 맨 마지막에 1943년에 일본 놈들 이렇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한다고요? 폭파시킵니다. 쓰레기 같은 거. 폭파한다고 없어지나? 자, 마지막. 진포대첩과 황산대첩. 우왕 6년에 추수가 끝날 무렵에 외군은 500여 척. 놀랍지 않습니까? 500여 척. 근데 우리 고려는 몇 척 데리고 간 줄 알아? 100척이야. 외구가 500척인데 우리는 그냥 관군은 100척밖에 안 돼. 충청전을 경삼도 죽을로 약탈합니다. 나세, 최무선, 신덕부. 누구 해야 돼? 최무선. 화포로 외선을 모두 불찰러버렸다. 자, 그 다음에 얘들이 남은 잔당들이 상륙한다 그랬잖아. 이거 이제 이성계가 토벌군이 나무에 들어갈 때 외군은 이노래 있다고 했다. 운봉을 넘은 이성계는 적장 가운데 나이가 어리고 용맹한 아지발도. 얘가 너무 잘생기기도 했고 싸움을 너무 잘하고 온몸은 어때요? 투구, 갑옷 입고 있으니까 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상계가 활을 쏴서 투구꾼을 맞춰서 투구가 벗겨진 사이에 옆에 이상계 부하가 또 활을 쏴서 맞박을 뚫어서 동시에 얘를 죽였다는 놀라운 이야기. 아니 서 있는 고종표적도 야 맞추기 힘든데 말을 타고 움직이는 애를 막 머리를 맞추는 것도 힘든데 투구꾼을 맞춰서 투구를 벗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할 수 있는 건 누구야? 이성계. 그래서 이런 거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야도 배군 여기는 조선 건국할 때부터 할 거니까 요거는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고려 전체가 다 정리가 되었어요. 정치사 정리가 됐어요. 자,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요거. 그리고 뭐야? 공민왕까지. 숙제로, 숙제 안 했으니까, 최근에 안 했으니까, 요거 해서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좀만 쉬겠습니다.